중2 전주 중 동아윤 3과 Listening and Speaking 파트 교과서 파고들기 시작하겠습니다. 대화 파트에서 가격 묻고 답하는 것들 배웠는데요. 얼마입니까? 라는 표현이라든지 좀 할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표현들이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는 파트입니다. 오케이, 먼저 여기 한번 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listen and speak one 이죠. A죠. Listen and talk A. 오케이, 자, 실례합니다. 저 동그란 안경. 자, 여기서 벌써 처음부터 주의해야 될 표현이 나왔네요. 저 동그란 안경. That, round겠죠. That round glasses. 이렇게 표현할 건데요. That round glasses는 아마 길어봤자 day니까. How much is를 쓰면 안 되고. How much are. 자, that도 안 되네요, 참. Those 써야 되겠죠. Those. 복수형. 아이고, those round glasses. 그래서 is가 아니고 are 써야 되는 거. 뭐, excuse me 이러면 되겠죠. 실례합니다. How much 했고요. Are those. 아, 더 썼네요. 더. Those 대신에 뭐 those. that을 쓸것 같으면 that은 못 쓰고 those를 써야 된다는 거. that은 단수고요. those는 복수니까. The round glasses. How much are the round glasses?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아마 길어봤자 day죠. day. 요런 부분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그랬더니 it is 마찬가지 안 되죠. it is 안 되고 they are 써야 되겠죠. they are $18 해야 되겠죠. they are $18. They're $18. 뭐 요거 they는 the round glasses 대신 왔고요. 그다음에 얘는 how much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how much money까지 할 수도 있고요. 그냥 how much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 주의해야 되겠죠? It is가 아니라는 점, it is가 아니고 they를 써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바로 뭐 Can I get a discount? May I get a discount? 나오죠. Can I get a discount? Can I get a discount? 디스카운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표현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디스카운트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이런 대답이 가능하겠죠. 오케이, 거절하네요. Sorry, but No, 이렇게 거절하게 간다 했어요. Sorry, but I'm sorry, but I'm afraid. 뭐 이런 식으로 I'm afraid 썼네요. No, I'm afraid not. 이거죠. 안될것 같아요. I'm afraid not. 안될것 같아요. I'm afraid not. 한다면 뭐 미안합니다. Sorry. 뭐 이런 표현 붙일 수 있겠죠. 오케이. 안 깎아준다니까 뭐 괜찮아요. 이랬네요. I'll take them. 뭐 it이 아니고 them 써야 되는 거. I'll take them. 여기에 it이 있으면 이거 잘못됐구나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The round glasses 대신 왔다는 거. glasses 복수니까. That's okay. 뭐안 깎아주셔도 괜찮아요. I'll take them. 뭐 이런 표현들이 있네요. 오케이. 뭐 여기까지 한 대화 살펴봤고요. 그래서 excuse me 가격 묻는 표현 how much 했죠. How much? 자, 요거 주의하겠습니다. Are the round glasses? 복수니까 are they죠? Are they? 그래서 여기서 it is 하면 안 된다는 거. They are. 뭐 줄였을까요? They are $18. 뭐, can I get? 받을 수 있을까요? Can I get? May I get? Could I get? 저, will you give me? 할 수도 있다 했습니다. Will you give me a discount? 좀 나한테 디스카운트를 주실 수 있나요? 할 때는 Will you give me? Would you give me? Can you give me? Could you give me? 디스카운트 그냥 거절하죠. No, I'm afraid not. 안될것 같아요. I'm afraid not. Sorry. That's okay. 뭐안 깎아주셔도 괜찮아요. I'll take가 buy의 뜻으로 쓰였죠. I buy them. 그것들을 살게요. It 하면 안 된다는 거 얘기했습니다. 들 그래서 실례합니다라는 표현이죠. 실례합니다. Excuse me 해야지. Excuse me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상대방의 한 말을 못 들어서 다시 말해주세요라는 뜻이라 했어요. 다시 말해주세요. Excuse me 이렇게 읽죠. 이거는 물음표 있는 경우에 Excuse me 이렇게 읽고 그다음에 얘는 다시 말해주세요. 이기 때문에 얘는 안 되고요. Excuse me 하고 마침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 묻는 표현이죠. 그래서 how much?
how much 그 다음에 복수의 존재조 are the round glasses 그랬더니 they are $18 they는 the round glasses 되죠 The round glasses are $18. 18달러예요.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좀 깎아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May I, can I,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May I get a, can I get a discount? 디스카운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허락을 요청할 때, May I, can I, could I, 이런 것들. 아, 이런 것들 가능하죠. 거절합니다. No, I'm afraid not. 뭐좀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안될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Sorry. 괜찮아요. That's okay. I'll take, I'll buy them. 복수의 존재를 사겠다 했으니까 them 이런 식으로 가겠죠.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다음 파트 두 번째. 뭐 인사하고 있습니다. 뭐 Hello, may I help you? 이건 점원이 하는 말이죠. Hello, may I help you? Can I help you? Could I help you? 뭐 제가 하겠습니다. 3종 세트. May I? Can I? Could I? Could I help you? 조사로 사용됐죠. 뭐 Do you need?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이 I 대신에 you를 쓰면 Do you need my help? Do you need more help?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도움 필요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거는 누가 하는 말이다? 클럭. 저 가게 점원을 클럭이라고 그러죠. 클럭 가는 말. 점원이 하는 말입니다. 클럭 가는 말. 그랬더니, 예, I'm looking for가 나왔네요. 찾고 있는 중이다. 예, I'm looking for a backpack for school. 뭐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하지?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뭐 a backpack for school 하면 되겠죠. Backpack for school, a backpack for school. I'm looking for a backpack for school. 뭐 backpack for school 하면 학교 갈때 쓰는 가방이겠죠. 뭐 뭐겠어요? Backpack for school. 오케이. 그래서 뭐 추천하겠죠. 뭐 이거 어때요? 뭔가 권할 때 How about, what about 이런 거 쓰겠네요. How about this red one? 백팩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기 귀찮죠. 백팩이라는 말 반복해서 쓰기 귀찮으니까 백팩 대신에 원 이런 것들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ey are가 아니고 이번에는 또 백팩은 단수니까 it is가 나오겠죠. It is $12. How about, what about this red one? 이 원이 백팩 대신 왔죠. Okay, what about this red backpack? 그 다음에 데이아가 아니고 이번에 it is $12. 그러니까 What about this red one? It's $12. 자, 뭐 보나마나 깎아달라 할것 같은데요. 볼까요? 저, Can I get a discount? 라고 있죠. May I get a discount? Will you give me a discount? Would you give me a discount? 여기 you로 바꿔서 똑같은 거할수 있다는 거. 주시겠어요? 이런 표현. Will you give me a discount? Can I get a discount? 이런 것들. 그랬더니, 뭐, 좋다 그러네, 이번에는. 그렇죠. 오케이.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take, 자, 뭐, 빼준다는 표현. 뭐였습니까? 빼준다. Take off였죠. Take off. So I'll take $2 off 하겠죠. I'll take $2 off. Take off가 이어 동사니까 이 경우에는 I'll take off $2도 가능한데 이거 만기로 봐도 them으로 할수 있을 텐데 them으로 바꿨을 때는 다리 사이에 낀가 놔야만 된다라는 거 얘기했었습니다. I'll take them off. I'll take $2 off. I'll take off $2. 그럼 이제 몇 달러 됐습니까? 10달러 됐겠죠. 10달러. That sounds good. 되겠죠. That sounds good. 그다음 I'll take 이번엔 단수니까 I'll take them이 아니고 I'll take it 그거 사겠어요. 그래서 얘가 무슨 색깔 백팩을 얼마에 산다? 빨간 색깔 백팩을 원래 가격은 12달러였는데 $2에서 take off에서 take $2 off에서 $10에 산다는 거 이런 내용 파악은 뭐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I'll take it. 오케이 이런 거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살펴보면 Hello 뭐 이거 점원이 하는 말입니다. 점원 남자의 직업 맨이로 나와 있는데요. 클럭이라는 거.
거기죠. 그래서 뭐 may I help you? can I help you? 이런 것도 있죠. could I help you? 뭐 do you need my help? 이런 식으로. what are you looking for? 무엇을 찾고 계세요? 뭐 이럴 수도 있고요. yes. 그래서 나는 찾고 있는 중이다 나왔죠. I am looking for a backpack for school. 전치사 for 써서 이렇게 학교 갈때 쓰는 backpack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 What about this? 보완할 때 쓰는 how about 가능하죠. How about what about this red backpack? 이 backpack 대신 넣고요. 단순이니까 it's $12. Can I get a discount? May I get a discount? Will you give me a discount? Okay, I'll take $2 off. Take off. 2달러 빼드릴게요. That sounds good. I'll take it. 뭘 살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쪽 대화였죠. 오케이. 그래서 뭐 도와드릴까요? 뭐 may I help you죠. may I help you? can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점원이 하는 말. 오케이. Yes, I'm looking for. 찾고 있는 중이에요. I'm looking for. 백팩 풀 스크류죠. 이건 좀 수정을 해놔야 되겠네. 여기 이게 왜 있지? A school for backpack. 배낭을 위한 학교를 찾고 있는 게 아니죠. 배낭을 위한 학교가 아니고 학교 갈때쓸 백팩.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구조니까 이런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look at은 쳐다보다 하니까 안 되고 look after는 뭐예요? look after. 돌보다죠. 돌봐주다. 안 되죠. 찾다. I'm looking for a backpack for school. 그래서 이거 어때요? How about, what about this red one? 단순이니까 it's $12. 그래서 원은 뭐 대신 왔다? 백팩 대신 왔죠. 오케이. 그래서 뭐 can I, may I, 뭐 다양한 뜻 could I get a discount 같은 표현이 will you, would you, could you, can you give me a discount 가능하다 했죠. Will you give me a discount? Okay, I take $2 off. Okay, 그래서 이 제안이 10달러, 12달러를 10달러에 쓸 수, 살수 있다는 게 마음에 들죠. 그래서 that sounds good. Sounds good. I'll take it. 그거 살게요. 이랬습니다. 뭐, 이런 거 해도 충분히 할수 있죠. 택해 오케이 그거 살게요 이런 대화였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세 번째 뭐 excuse me 물음표 하면 안 되죠. excuse me 그 다음에 단수의 존재 단수의 가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s가 들어가겠죠. are가 아니고 how much is this purple t-shirt? how much is this purple t-shirt? 얼마예요? how much is it? 얼마예요? 그러면 day가 아니고 it's $10 하겠죠. 만원 정도 하네요. 12,000원 정도. It's $10. $10입니다. 뭐, the purple t-shirt is $10. 오케이. 그래서 it's expensive. 이거 있네요. That's expensive. 비싸네요. Can I get a discount? expensive 하다. Can I get a discount? 그랬더니, okay. I'll take $1 off. 하겠죠. I'll take $1 off. 그러면 뭐 that'll be 하면 되겠네요. that'll be $9 하면 되겠죠. that'll be $9. 1달러 원래 10달러인데 1달러 I take $1 off 했으니까 뭐 그렇게 하면 that'll be $9. 1달러 깎아줄 테니까 살래 말래. I'll take it 이러죠. I'll take it 10 쓰겠죠. I'll take 10이 뭐 대신 왔습니까? then 그렇다면 이란 뜻이니까 뭐 then이 뭐일 때도 있고 after that 그런 다음에 일 수도 있고 at that moment 그 순간 그때 그 당시에 이런 뜻도 되지만 여기서는 if so의 뜻이죠. if so 만약 1달러 빼서 9달러가 된다면 if it is $9 대신 왔습니다. if it is $9의 뜻을 이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죠. if this purple t-shirt is $9, I'll take it. 만약 이 보라색 티셔츠가 9달러라면 나는 사겠어요.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고요. thank you. 고맙다. 1달러 깎아줘서 고맙다고 하네요. 뭐 여기까지죠. 그래서
excuse me, how much is it? 하고 있죠. How much is it? This purple t-shirt. It's $10. That's expensive. 오, 10달러면 비싸요. So, may I get a discount? Will you give me a discount? Okay, 빼드릴게요. I'll take $1 off. That'll be $9. 그렇게 하면 9달러가 됩니다. I'll take it 10. If so, if it is $9, if you take $1 off,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하죠. If you, 만약 당신이 1달러 빼주실 거라면 이것도 되겠죠. If you take $1 off, I'll take it. Thank you.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뭐 신뢰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퍼플 티셔츠 얼마라고 물어봤죠. 오케이, 그래서 뭐 신뢰합니다라는 표현 excuse me 하면 되겠죠. 물음표 하면 안 되는 거 알고요. 그다음에 가격 묻고 있으니까 how much 단수니까 is this purple t-shirt? It's $10. That's expensive. 이런 거 아니죠. 뭐 이거 뭐 확장적인이고 가격상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can I get, could I get, may I get, 뭐 may는 빼놨네요. get a discount. I'll take off 쓰는 거죠. 빼주겠다. I'll take $1 off. That'll be $9. 10 빼기 1할줄 아니 말이죠. That'll be $9. I'll take it. Then 이거는 비교급에서 뭐뭐보다란 뜻이죠. 스펠링 헷갈리지 마시고요. I'll take it then. then은 뭐 then 어차피 뭐 then 정답 공개 같긴 한데 뭐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그래서 then이라고 물으면 답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If so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만약 그렇게 될것 같다면. 아. 오케이, 여기까지 또 하나 봤고요. 다음 대화 보겠습니다. 뭐 다시 점원이 얘기하네요. 그렇죠. 뭐 hello 이런 다음에 do you need my help? May I help you? Can I help you? May I help you? 했네요. Do you need my help? 오케이. 그랬더니 이게 점원이 하는 말, 클러크가 하는 말이고요. 그랬더니 I'm looking for 나왔네. I'm looking for. 그다음에 야구 글러브의 특이한 점은 야구 글러브는 한 쌍으로 쓰지 않죠. 그냥 한 개를 쓰죠. 그래서 야구 글러브 같은 보통 이제 장갑이란 표현은 글러브즈로 쓰지만 야구 장갑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글러브로 표현해야 되겠죠. 야구 장갑 양손에 끼고 하는 사람 뭐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야, 뭐 다른 장갑 일반적인 우리가 추울 때 끼는 그런 장갑은 글러브즈로 일반적으로 표현하지만 베이스볼 글러브는 이 베이스볼 글러브즈 하면 되게 이상한 자세겠죠. 양손에 야구 글러브 끼고 있는 거. I'm looking for a입니다. 그래서 I'm looking for a baseball glove.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 양쪽 이거 복수로 표현하면 되게 이상하겠죠. 양손에 야구 글러브 끼고 있는 거. I'm looking for 한번 길어봤자 it이라 it 처리한다는 거. I'm looking for a baseball glove.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랬더니 뭐 단수니까 they야 아니고 it is $15 하겠죠. This one 했네요. This one. This baseball glove. 이번엔 baseball glove 대신 맞는 거 알겠죠? Glove. This baseball glove is $15네요. $15. And 합니다. 그렇죠? And. 그다음에 it. 아까 우리 앞에서 단어할 때 in good condition 했죠? It is in good condition 이란 표현 나왔죠? It's in good condition. This baseball glove is $15 and it's in good condition. 물어보지 않은 정보까지 be in good condition 했죠. 좋은 상태에 있다. 아, 상태 좋다. 아, 최상급입니다. It's in good condition. 컨디션 좋습니다. 오케이. 또 뭐, 다짜고짜. Can I get a discount? May I get a discount? Will you give me a discount? 오케이. 그다음에 할인 중인. 뭐, 언뜻 생각나는데 할인 중인 할 때는 on sale. 이란 표현, this, 여기에 대해서 거절하면, 이렇게 할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했는데, 거절하면, this baseball glove is not on sale. 할인 판매 중이 아니다. 이런 것도 될수 있겠죠. 오케이, 받아들였네요. 15달러에서 2달러 빼준답니다. 오케이, I'll take $2 off. 그래서 얼마나 how much how many dollars will you take off 말이죠. 뭐이 대답 듣고 싶다.
이래도 듣고 싶다. 이거면 그러면 이거 한 덩어리 취급해야 되니까 이건 how many에 대한 대답이고 how many dollars가 되겠죠. How many dollars 한 다음에 will you take off 몇 달러나 깎아주실래요? How many dollars will you take? I will take $2 off. 2달러 깎아줄게요. 15달러 했으니까 13달러 해주겠단 말이죠. That'll be 뭐15 빼기 2할줄 아니? That'll be $13  하면 되겠죠. That will be 10. It's 뭐 10에 대해서 또 물어보겠죠. 10은 만약 당신이 2달러 깎아주신다면 이라 뜻이니까 if so 또는 if you take $2 off의 의미를 이긴걸 then이 처리해 볼수 있는 거죠. If you take $2 off, then 자 그리고 여기에 will 넣으면 안 된다는 거 문법 시간에 한적 있는데 이거 만약 네가 2달러를 빼준다면 이란 뜻이니까 만약 라면에 will 넣지 말고 무슨 시제로 will의 표현을 대신한다? 현재 시제로 대신한다.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이 지금 you니까 여기 s 붙일 필요가 없지만 if he takes off 이렇게 해야 된다. 단수면 단수 현재 s 붙여야 되겠지 동사에. 여기 will 만약 라면에 버르장머리 없이 will 넣지 마라. If you take $2 off, it will be, it is $13. 13달러네요. I'll take, 단수니까 I'll take it. 그거 살게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it's $13. 13달러네요. I'll take it. 자,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이라도, 여기 필요한 것들은 당연히 여기다 필기하는 거 알죠? 뭐 이런 것까지 굳이 얘기할 필요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이라도 필요한 내용이면, 어디다가, 여기다가 필기하는 건 당연히 뭐, 선생님이 뭐, 여러분들이 한두 살 먹은 유치원생도 아니고, 초딩도 아니고, Hello, may I help you? Clerk 가는 말이고요. 정원이 하는 말. 조문, will you, 뭐, do you need my help? you로 바꿔서 같은 표현 할수 있다 그랬죠. Do you need my help? I'm looking for a baseball glove. 글러브임에도 불구하고 야구 글러브는 단수 취급하고요. This baseball glove 대신 왔죠 했죠. This baseball glove is $15 and it's in good condition. Can I get a discount? 다짜고짜 할인. Okay, I'll take $2 off. 이거 안 물어봤으면 어쩔 뻔했어요. Okay. Then, if you take $2 off, if so, this baseball glove is $13. I'll take it. 제가 살게요. 2달러가 빠지신다면. 이러고 있고요. Okay, 어디 갔냐? 아, 여기 뭐요? Hello. 뭐 도와드릴까요? May I help you? Can I help you? Could I help you? Do you need my help? I'm looking for. 진행형 시제 써야죠. 진행형 시제. 찾고 있는 중이다. Baseball glove. 야구 가방, 야구 글러브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이건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알죠? 둘 중하는 건지 단수니까 this 복수랑 쓰는 거 아니고 this one is $15 and it's in good condition.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 대신 왔다고 베이스볼 글러브 대신 왔다 했죠. 베이스볼 글러브 그 다음에 is 뭐였다 this 베이스볼 글러브 또는 the 베이스볼 글러브 대신 왔죠. this 베이스볼 Glove is in good condition. Can I get a discount? May I get a discount? Could I get a discount? 이런 것도 있죠. I'll take off $2. 되고 I'll take $2 off. 이어 동사에서 목적어가 이런 경우에 안만 길어봤자 안 썼는 경우에 다할수 있지만 안만 길어봤자 하면 다리사에 낀 거야 되는 거. 둘다 지금 되죠. 오케이. 그랬더니 얼마가 되겠군요. 제가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then it's 뭐15 빼기 2할줄 아니? 영어로도 쓸줄 알죠? $13 I'll take it. 제가 그거 할게요. 여기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대화. Listen and speak C. 좀긴 대화가 나올 겁니다.
오케이. 와, 여기 정말 흥미로운 것들이 있다. 자, 뭐뭐 존재를 얘기하고 있죠. 뭐뭐가 있다 표현해서 우리가 1학년 때 했습니다. 뭐뭐가 있다란 얘기할 때 어떤 식으로 영어권 사람들이 표현하는지, 뭔가 있음을 처음 얘기할 때 와우, 대어라. 그렇죠. 이거 써야죠. 아무 뜻 없는 go there 할때 대어랑 다르다 했어요. go there 할때 대어는 거기에 라는 뜻이 맞지만 여기에 there plus be 동사는 거기에가 아니라 했죠. 이거는 그냥 존재를 표현하고 있는 걸알수 있다. 근데 복수의 것이 있으니까 there are 또 뭐뭐 really 뭐 이런 말 들어갈 것 같아요. There are so many 했네요. There are so many interesting이다, interested다 얘기하겠죠. Interesting things here. There are so many interesting things here. 어떤 장소에 가서 뭐 재밌는 것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얘기하겠죠. 뭐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고 이런 거못 쓰는 이유. So many 써서 뭐 이런 뜻이라고. 오케이, 요새 창문을 열어놔서 바람이 보니까 강아지들이 좀 짖네요. 잠깐 방해가 있었습니다. So many interesting. 그 다음 반드시 복수형 here. 있다. 오케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맞장구 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 이거를 뭐 every를 쓰면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다 이런 얘기 한적 있습니다. all을 쓸 수도 있고, all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every를 써서 표현할 수도 있는데 뭐 각각 주의사항이 다르죠. 오케이, 뭐 오래됐거나 또는 이란 말이 들어가겠죠. 또는 or, 또 중고인 것들, you로 시작하는 그 표현이겠죠. 그 다음에 뭐 찾고 계시나요 이런 표현 나오네요. 오케이, 그래서 everything 썼네요. everything은 everything인데 어떤 everything? here. everything here는 단수 취급하니까 is죠. 조심해야 되겠죠. everything here is old or used. 됐습니까? 중고인. everything here is old or used.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 every 단수 취급해야 되죠. 이런 거. 여기에 everything 대신에 all things를 쓸 수도 있는데 all things를 썼을 때는 똑같은 표현이지만 이때는 are를 써야 되겠죠. all things here are old or used. everything here is old or used. what are you looking for? 뭐 찾고 계세요? 그렇죠. 오케이. 그랬더니 I'm looking for a clock 하면 되겠죠. clock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a clock. 오케이. 그래서 what about 썼죠. what about, how about this red clock, how about this red clock, 이 빨간색 뭐. 그 다음에 앞에서 어차피 I'm looking for a clock 이란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 clock 대신에 how about this red one 쓸 수도 있다라는 거. how about this red one. 오케이. 단수를 물어봅니다. 단수. how much is it, how much is this red clock. 또 빨간색 시계의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단수니까 it's $15. 15달러예요. 깎아달라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that's too expensive for me 하면 되겠네요. that's too expensive for me. 오케이. 그래서 15달러는, 15달러 맞네? 네, 15달러는 that's too expensive for me. 나한테 너무 발라요. 너무 비싸요. Can I get a discount? 그래서 빨간색 시계에 15달러 너무 비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Can I get a discount? 그러면은 깎아주려고 할까 말까? 아이고 이러네요. Sorry but 하죠. I'm sorry but I'm afraid not 이런 표현이죠. 거절하는 표현. 좀 공손하게 No 이런 것보다는 No, I'm afraid not이라든지 Sorry but I can't라든지 이런 표현들. 그다음에 그것은 사용한 지 1년밖에 안 됐다. 거의 거의 A로 시작한 단어죠. 거의 새 것이다. 예, 그래서 뭐그 사용한지 이런 표현 굳이 뭐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거 1년밖에 안 됐다 그냥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뭐 No, I'm afraid 썼네요. I'm afraid not. It's only 하면 되겠죠. It's only 1 year 됐습니까? Old 1년 한 살이에요. This red clock은 only 한 살밖에 안 됐어요. 그 다음에 It's almost new 하겠죠. It's almost new. 거의 새거다. 거절하는 표현. Can I get a discount? 했더니 I'm afraid not. 안될것 같네요. This red clock is only 1 year old. It's almost new. 거의 신품에 가까운 중고품이다. Used긴 한지만 almost new다.
완전 뉴는 아니다. 어머스입니다. 거의 새거다. 거의 새거. 오케이, 어떡할까요, 얘가? 산다 그러네요. 아, 다른 거 달라 그러네요. 오케이, 그렇다면, how much 또 쓰죠. How much is this blue clock은 clock. 자, 이 표현. 뭐뭐가 있는, 파란색에는 blue clock은 blue clock인데, 어떤 커다란 숫자가 있는 블루 클락이니까. 저 이런 거할때 전치사 뭘 쓴다는 거 선생님이 아주 강조해서 표현했죠. 그래서 대 how much is this 블루 클락은 클락인데 어떤 전치사 뭐 with big 아 with the big large 썼네요. 아이고 맞는 게 없네. large numbers. 오케이 뭐 large나 big이나 then if so 말이죠. if so 그리고 if you can't give me a discount 이거 대신 온 거죠. If you can't give me a, if you can't take, give me a discount, give me a discount 이 뜻이죠. If you can't give me a discount, then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뭐 그런 식으로 나오신다면 how much is this blue clock with the large numbers? 전치사 with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뭐뭐를 사용하여 중에 뭐뭐를 가지고 있는이죠. with the large numbers 커다란 숫자를 가지고 있는 this blue clock은 얼마인가요? 했더니 it's $10. 아까보다 얼마 싸요? 5달러 싸죠. it's $10. 10달러입니다. 오케이, 그래도 비싸네. 곱하기 1000 하면 됐습니까? 10달러에요. 뭐 시계가 이렇게 비싸요? 요새 이거보다 훨씬 싼데. 오케이. 자, 그렇다면 if it is $10라면 I'll take the blue clock 뭐 이러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요. Then I'll take the blue clock. Thank you. 오케이, clock 대신에 one 썼죠. one 쓸수 있다고 했죠. if the blue 뭐 if 뭐 ten의 뜻은 If the blue clock with large numbers is $10, 이 말이죠. 10달러라면 I'll take it 사겠어요.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되었고요. 좀긴 대화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고, 좀 이따 해야 되겠네. 일단 이거부터 하고요. 그래서 there are, wow, there are so many였죠. 엄청 많은 so many. 어이구 많은 so many. interesting한 interested 아닌 거잘 알죠. things here. 뭐 어떤 이 사람은 게스트죠. 게스트 손님이 와서 wow, there are so many interesting things here. 현재 분사라는 거, 동명사 아니라는 거 해야 되겠죠. everything here is old. or used. 그러니까 중고 상점이라는 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everything은 이와 같이 단수 취급해야 되는 거. is old. what are you looking for? 뭐 찾고 계세요. 저머니 하는 말. 여자가, 이 사람이 클락이죠. for. I'm looking for a clock. 오케이, 권합니다. 비싼 거. how much? 아? 아, what about, 아, 이건 참, 원하는 표현이죠. How about this red clock? 가격, 점원이 가격을 물어볼 리가 없죠. 마음이 급합니다, 선생님. How about 또는 뭐, what about this red clock? 가격 묻겠죠? How much, 단수의 가격을 묻습니다. How much is it? Okay, 뭐, it's $10. 10달러입니다. That's too expensive for me. 나에게는 너무 비싸요. Too 이런 거 쓰면 어떻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너무 라는 뜻이죠. 너무 비싸요. 아 여기다가 이거 넣을 수 있겠네. 자 너무 비싸다 그랬죠. 누구로선 난 나로서는 뭐 하기에 사기에 뭐예요. To buy it. 투투 용법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That's too expensive for me to buy it. 그러니까 아, 이건 필요 없겠네요. 대시 여기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that 뭐, the red clock is too expensive for me to buy. the red clock 대시 왔고요. the red clock is too expensive for me to buy. 얘를 보고 또 뭐라고 배웠습니까? 의미상의 주어라고 배웠죠. 의미상의 주어. 투투용법 써먹을 수 있겠네요. 너무 비싸다. 누구로서 뭐 하기에? for me로서 to buy 하기에.
예, 깎아달라는 얘기 나오죠. Can I get a discount? 아유, 귀찮아. 나는 귀찮아도 너는 안 귀찮아야지. Can I get a discount? May I get a discount? Will you give me a discount? No. 거절했으니까 이런 말 하긴 죄송해요. 라는 뜻에 I'm afraid not. Sorry, but I can't. Hey, it's only 1 year old. It's almost new. 거의 새 거다. Almost new다. It's only 1 year old. It's almost new. 옆에 있는 똥강아지가 배가 뭘 잘못 먹었는지 막 속에서 꾸르륵꾸르륵 소리가 나고 난리네. 왜 저래? It's only 1 year old. It's almost new. 거의 새 거다. Then, 그렇다면, if you can't give me a discount, if so 라 했죠, 이거, if so. How much is this blue clock? 자, 중요하라 했죠. With the large numbers. 숫자, 커다란 숫자가 있는, large numbers가 있는 blue clock은 얼마입니까? It's $10. Then I'll take it. 그다음에 I'll take it. 아, 그러면 파란색 시계를 살게요 했네요. I'll take the blue one 했네요. I'll take the blue 맞죠? Blue one. Blue clock 되신 것 같고요. Thank you. 고마워요. 이러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를 물어봤느냐 볼까요? 오케이, 김대화. 와우, 재밌는 거 많네. 흥미로운 것들 많네.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죠. 오케이, 와우. There, 여러 개가 있으니까. There are so many interesting things here. 됐습니까? 오케이, 뭐 여기서 더 설명할 거 없죠. Everything here is old or used. 중고인이라는 뜻을 써야 되겠죠. Okay, what are you looking for? 뭐 찾고 계세요? 여기 중고 가게인데요. 뭐 찾고 계세요? Everything here is old or used. What are you looking for? I'm looking for a clock. 네, 시계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네, 권하는 표현, 제안하는 표현, 둘다 되죠. What, how about this red clock? 빨간색 시계 어때요? 오케이, 그래서 가격 묻는 거 How much is it? 얼마예요? It's $15. 15달러예요. 그래서 빨간 시계는 15달러였어요. 빨간 시계. 아이 참네. 조용해. It's $15. 그랬더니 나한텐 너무 비싸요. That's too expensive. 누구로선 for me. 뭐 하기에 to buy. 여기 is 써놨는데 it 치워야 되겠죠. 이따가 That's too expensive for me to buy. 너무 비싸네요. 오케이, 할인받을 수 있을까요? Can I, may I, could I get a discount? 그래서 할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했더니 야멸차게 아니랍니다. 야멸차게는 아니었죠. 오케이, 그랬더니 거절하는 표현. 근데 공손해야 되니까 No, I'm afraid not. It's only 1 year old. 1년밖에 안 됐고요. It's almost new. 자, nearly란 단어 있는데요. nearly도 똑같이 almost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이것도 거의란 뜻인데 nearly에 대해서는 near가 가까운 이란 뜻으로 알고 있죠. 가까운, 가까이에. 자, 얘가 이 뜻으로 쓰인다는 얘기는 얘가 형용사도 되고, 그리고 이 뜻으로 쓰인다는 얘기는 부사도 된단 말이야. 얘는 ly 안 붙여요. 자기 혼자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near하고 nearly는 아무 관계가 없는 단어입니다. 얘는 거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다 nearly new, 거의 새 거다, almost new. 둘다 가능합니다. near하고 nearly 아무 관계 없다. 마치 hard하고 hardly가 아무 관계 없듯이, late하고 lately하고 아무 관계 없듯이. 오케이, 거기 새 거다. 오케이, 그랬더니 그렇다면 then if so then이 이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how much is this blue clock with the large numbers 숫자 커다란 파란색 시계는 10달러죠. It's $10. Then I'll take
blue clock. Thank you. 뭐 때는 if so도 또 if so 만약 그게 10달러라면. 그래서 뭐이 사람은 중고 가게에서 얼마짜리 어떤 특징을 가진 시계를 사갈 거다. 10달러짜리 파란색의 커다란 숫자가 아주 커서 숫자가 잘 보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용 시계를 살 거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런 대화였고요. 여기서 show and tell로 이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are you 하겠네요. Are you looking for a t-shirt? 되겠죠. Are you looking for a t-shirt? 찾고 계신가요? 뭐 이게 점원이 할 말, 클러크가 할 말인데 뭐 티셔츠 파는 가게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또는 뭐그 커스터머가, 게스트가, 손님이 티셔츠 코너를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참 가까이 가갖고 Are you looking for a t-shirt?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아 그러면서 아 이거 쭉간 사람이 얘기하는 거군요. 이거 쭉간 사람이 뭐 광고 같은 그런 그림 같은데 살짝 슬쩍 볼까? 광고 글 같은 거네. 광고 글 같은 거. 오케이. 그래서 뭐 그러시다면 뭐 우리 가게로 오세요. 뭐 이런 내용이겠죠. 오케이. Are you looking for a t-shirt? 오케이. 이거 어때요? How about this one? What about this t-shirt? 오케이. 그래서 광고 글은 아니고 그냥 자기 일을 쭉 얘기하는 거네. 그냥 좀 과거에 했던 일입니다. 난 어디서 무엇을 언제 뭐 했다. 오케이. 그래서 제주도 이거 어디에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 제주도라는 명사에 적절한 전치사가 붙어 있겠죠. 전치사 뭐가 붙어 있는지 주의하시고요. 그러면 작년에라는 표현은 그냥 last year 하면 되겠죠. I bought it 하면 되겠죠. I bought it 어디서? In 제주도. 전치사 in 붙였죠. Last year I bought it in 제주도 last year. 작년에 샀다 이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아 자기 거 중고로 팔려고 하는 그런 글인가 봐요. It's almost new. It's near new. 거의 새 거다 이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It's only 쓰죠. 꼴랑 얼마밖에 할때 It's only $2. It's only $2. 2달러밖에 안 해요. 뭐 거의 새 거라 그랬고요. Nearly new, almost new. It's only $2. 헤이 이러면서 끝이 났네요. 뭐 싱겁게 끝나? Are you looking for t-shirts? How about this one? 원은 티셔츠 대신 왔죠. What this t-shirt? I bought this t-shirt in 제주도 last year. It's nearly new. 그다음에 it's 꼴랑 only $2. 2가 앞에 왔으니까 달러는 복수였어야 되겠죠. 이런 거였습니다. 오케이, 뭐 특별히 물어볼 게 있을까요, 여기? 오케이. 그래서 뭐 아이고 좀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Are you looking for a t-shirt? How about what about this t-shirt? 그다음에 자기가 했던 거, 과거에 했던 거, I bought it in 제주도 last year. It's almost 뭐 재미없게 almost만 할 거예요. Nearly new. It's only $2. 이렇게 뭐 자기 물건을 중고에 올리면서 중고로 판매하면서 이런 광고성 글인 거죠. 제주도에서 산 것을 작년에 제주도에 샀고 거의 새 건데 2달러에 내가 내놓겠다. Used T-shirt로 내놓겠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오케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풀어봤던 거 이제 채점하는 거죠. 그리고 자, 이 수업 하기 전에 여기 네가 빈칸 있는 거 카카오톡으로 찍어서 먼저 보내주고 나서 그다음에 수업 듣고 나서 필요한 거 필기하고 나서 또두 번째로 수업 전 카톡 사진, 수업 후 카톡 사진 찍어서 보내줘야죠. 예, 그래서 how much is this bag? It's $12. 그다음에 can I get a 뭐 can you 하고 싶으면 can you give me a discount 했어요. Can you give me a discount? Can I get a discount? No, I'm afraid not. I'll take $2 off. Then they are $8. 그렇게 하면 그것들이 뭐 8달러가 되군요. Hello, I'm looking for a t-shirt. 단수. So how about this one? It's $10. 너무 쉽다, 그치?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I'll take them.
뭐 그것들을 살게요 한 거네요. Damn, can I get a discount? That's no, it's too expensive for me. 뭐 하기에 to buy 구입하기에 that's too expensive for me to buy. 그다음에 뭐 가격 묻는 거. 자 이거 일부러 바지를 했네요. Day죠 day. How much is 가 아니고 how much are they? How much are the red pants? 또 여기 이제가 멍청한 애들. 어우 이제 틀린다 그치? 막뭐 뒤에는 쳐다보도 않는 그런 애들이 있어 그치? 아유 막 가격 묻는데 how much is지 뭐 이러면서. 저 신동이가 혹시 그런 멍청이는 아니겠지? 오케이. 그래서 대화파트 수업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삼과 문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